여러분들, 이거 우리 형님이 사오셨어요. 어머니 이런 거 고동 소라 이거 좋아해서 이거 삶아서 한번 어머니 저녁에 좀 다른 음식이랑 해서 같이 먹여봅시다. 오케이. 해볼까 보자 소라 소라를 까보자 소라 어디 가 있네 잘안 까지는데 이거 야 나와 야 나오란 말이야 오 됐다 됐다 오와와와와와와 와, 대박 성공 맛있다. 소라 이거 오늘 일본에서 오염수가 방류했다는 게 아. 큰일이야. 이거 어떤 건가? 이러다 바닷고기도 못 먹는 거 아니야? 엄마가 좋아하는 오징어도 못 먹고. 어떨까? 머리 아파. 엄마가 좋아하는 이런 소라도 못 먹고. 큰일이야. 잘 먹어야 할 건데. 오늘은 뭐 하셨어요? 그 방안에 아까 거기서 말해야 하다는 프로그램만 만들어 요즘 밖에 안 나간다. 내일 비안 오고 토요일에 비 온다니까. 내일 비안 오면 빨리 밖에 넣어야겠다. 내일 비 올까나? 몰라. 내일 비안 온다고 하지 않지? 지금 비안 오잖아요. 안 해요. 이거 다못 먹은 내일도 먹어야 할게요. 네. 내일도 먹어야
요즘 보니까 막 비가 많이 계속 올 거라고 하던데. 자주 올 거라고 하던데 비가. 자주 오셔도 되는데. 2차 뭐 우차 장마라고 하나. 숟가락으로 더는 거 같아. 고등 잘 삶아졌지? 응. 푹 삶았어. 미역도 갖다 주는 먹긴 먹어보려 했더니 근데 저 어떤 응. 뭘로 먹지? 미역국으로 해서 먹어야 되나? 물 찬물에 담가놨다 그네. 저 냉국도 먹으려고 저 된장에도 찍어 먹으려고. 바닷가에 갖고 가시는 물에 좀 찬물에 담가놨어야지. 물에 찬물에 담가놨다. 씻어야 돼. 한번 물로 자극해 그래. 빨면 빨았잖아. 뭐 한 번 더 빨아야 돼. 그렇지. 한 번 더 빨아야지.